농민신문 2024년도 4월 17일 기사예요.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사람 키우니 지역 상권이 살아났어요 라는 기사입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이상창 세상상의 대표 충북 충주 지역 농산물 활용한 디저트 판매 눈길 상인들 협동조합 꾸려 담장 마켓 열어 알바 요정 13명 창업 노하우 전수도 낙후된 동네 관악골 전국구 관광지로 라는 기사입니다. 충북 충주시 성내동 일대는 요즘 관악골로 불립니다. 조선시대 충주를 관리하던 관리 충주목이 머물던 관악터가 있기 때문이죠. 2016년도까지만 해도 낙후된 구도심이던 관악골은 최근 전국에서 가장 핫한 동네로 떠올랐다고 그래요. 네이버 검색어의 트렌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 관악골 검색량은 50배가 늘었다고 그래요. 대단한 데인가 봐요.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에 따르면 50%에서 12%로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연간 200팀 이상이 지역 재생 비결을 배우러 관악골을 찾는다고 그래요. 시는 관악골 도시 재생 사례로 2023년 말 생활권 단위로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고 그래요. 그 중심에 카페 세상상해와 이상창 대표가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역 재생 컨설턴트 출신 기촌인으로서 2018년 빈집 두 채를 매입해서 세상상해를 열었습니다. 당시 관악골은 담배나 피우는 뒷골목이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 대표는 성내동이 오히려 성공하기 좋은 지역으로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충주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사과? 김선태 시 주무관? 그거 말고는 딱히 없죠. 저는 충주가 엄청난 블루오션을 보였어요. 제가 조금만 잘하면 금방 눈에 띄겠더라고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충주는 노잼 도시, 재미없는 도시라는 거예요. 웃지 못할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 관광 데이터 랩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충주 방문객은 2,599만 명으로 유명 관광지역인 경기 가평에 2,684만 명, 전남 여수 2,781만 명과 견줄만 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방문자 수 상위 장소는 활석 광산을 재탄생시킨 화록 동굴이나 중암탁 공원 등지로 몇몇 명소와 골프장 리조트에만 사람이 몰린다는 거예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이나 강남구 가로수길처럼 젊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만한 매력 있는 장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는 관악골을 충주 문화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세상 상에는 세련된 인테리어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디저트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복숭아 스무디는 부모님이 직접 기른 복숭아로 만든 대표 메뉴입니다. 세상상에는 월 평균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금세 지역 핫플로 떠올랐습니다. 자기 부모가 복숭아 가수를 하니까 그걸로 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었다는 거죠. 아들이. 이 대표는 본인 매장을 더 키우기보다는 함께 일할 사람을 늘렸습니다. 같이 더불어 사는 거죠. 그게. 2018년 말 관악골 상인 5명과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매달 골목 장터를 열었습니다. 바로 올해 20회째 맞는 관악골 대표 장터 담장 마켓입니다. 이들은 관악골 골목에서 과일과 작은 소품, 로컷 굿즈를 판매합니다. 참 그 2,000명이 지금은 해당 평균 판매자가 50팀이고 구매자는 2,000명이 방문하는 충주 대표 장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이 대표는 성공 사례로 바탕으로 지역 청년에게 창업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사라질 뻔한 골목을 살린 그 창업 노하우를 함께 이제 나눈다는 거죠. 참
이 대표는 그렇게 함께 일할 사람을 하나둘 관악골에 눌러 앉혔습니다. 덕분에 세상 상에는 로컬 크리에이터 사관학교로 통합니다. 이 대표는 아르바이트생 구인 공고를 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매장에 단골이나 지역에 애정 있는 청년에게 먼저 다가가서 아르바이트생을 알바 요정으로 부르며 자신이 가진 창업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실제로 1호 알바 요정은 세상 상의 옆에 작업실이나 카페 운영을 하다가 얼마 전 스페인의 새 가게를 열었습니다. 4호 알바 요정 가나골에서 평정이라는 카페 겸 숙소를 4년째 운영하고 지금까지 13명의 알바 요정과 인연을 맺은 이 대표는 명절마다 찾아와 안부를 묻는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이 대표 10년 뒤 목표는 전문 상권 관리 회사를 차리는 것입니다. 이미 중소벤처기업부 로컬 브랜드 창출 사업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그런 담장 마켓을 연 2회로 줄이고 4시를 다질 예정이라고 그래요. 예산 받고 이목 끄는 건 끝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로컬이 반짝 뜨는 유행이 아니라 10년이고 20년이고 끝도 없다는 걸 증명해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청년이네요. 그리고 그 지역을 살리는 데 앞장섰던 그런 한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 상권을 살렸군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개인적으로 충청도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어서 10년 전에 완도로 귀촌하기 전에 서울에서 귀촌할 곳을 전국을 찾아 헤맬 때 제일 먼저 충주를 둘러본 적이 있는데 가로수가 빨간 사과나무로 심겨져 있어서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선량하고 순하고 순박했죠. 근데 너무 조용하고 죽은 도시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이런 곳에 젊은이들이 낙후된 동네를 전국구 관광지로 불리게 만들고 최근 전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네로 떠올랐다는 저기 기사는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또 지역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됐다니 정말 참 대단하네요. 다른 지역의 지자체에 이곳 충주에서 많은 경험을 청종하여 자기 지역 개발에 참조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오늘 농민신문 2024년도 4월 17일자 기사네요.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사람 키우니 지역 상권이 살아났어요.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코멘트를 했습니다.